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관망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합이 4명이고요. 상승이 1명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가온칩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원강업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유비케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강세장 예상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네페스 아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사장님. 자, 저 PBR주가 주춤하니까 코스피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결국 이제 물가의 불안이라는 것이 시장의 이제 방향성을 최근에 좀 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보다도 사실은 미국 시장에 적용이 되는 거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물가 불안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요한 포인트가 코스피에서 주도 업종이 없다라는 건데요. 뭐 저 PBR 업종 종이 PBR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섹터들이 이제 상승한 이후에 지금 주춤하면서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해졌다는 점이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고 오늘 이제 보합권으로 보게 되는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어제 장부터 바뀌는 흐름 중에 하나가 실적이 잘 나왔던 막 카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양극재 수출입 통계 같은 수출입과 관련된 통계가 잘 나오면서 양극재 관련주들이 이제 위주로 이제 종목 장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더라도 이제 코스닥은 뭐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 외에 뭐 초전도체라든지 테마주 위주로 조금 더 수급이 유입되면서 혼재세를 보이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방향성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종목 장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목 장세가 연출되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 조건이 있겠죠. 이 종목에 대한 실적이 좋아서 실적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많이 쏠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 양쪽을 다 체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도 업종이 부재한 상태여서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일단 개별 종목별로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다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이 그 전에 어떤 저 PBR주에서 약간의 지금 성장주 또 이제 기술주에 대한 이 무게가 좀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성장주 그리고 이 뭐 기술주 이런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로 부상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뭐 금리나 시기가 늦춰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주도주로 어떤 종목들이 계속 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 때는 순환매 장세가 계속될 것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이 저 PBR주에 대한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정부에 주저하는 정책이 어떻게 좀 방향성을 제시할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단순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쉬어가면서 주도주로 부상하냐 아니면은 순환매 장세로 계속 이어지냐 부분은 이런 주저하는 정책이나 정부 쪽에서의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 점 같은 그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무게가 지금 중심이 바뀌고 있는 뭐 성장주로 바로 타는 것보다도 오히려 포트를 분산하는 전략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스피 대형주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 분포도를 좀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뭐 헬스케어나 좀 최근에 쉬어갔었던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좀 포트에 담아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즉시 순환매 장세 예상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는 뭐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고요. 결국은 이제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관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뭐 조금 더 이제 미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칩에 대한 설계 수요 자체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공정의 선단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도 마찬가지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디자인 하우스들은 이제 그 디자인을 납품을 한 이후에 양산이 되면서 양산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양산 매출 자체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늘어나는 매출 규모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쳐다보자,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저는 이제 대원광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뭐 현대차 그룹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또 방향성 좀 제시를 이번 주에 좀 했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뭐 지금 전반 기업들을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한번 좀 순환매 장세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대형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스프링 그리고 이제 시트를 만드는 기업인데, 현대차 그룹과는 지금 그 고객사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가 거의 40년 이상 돼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고객사 확보에 의한 이 매출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대원 광어, 특히 보면 연결 자회사로 돼 있는 이 대원 정밀 공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구동 모터 코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지분법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동 모터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이 생산을 좀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지금은 이 현대차 그룹의 이 납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제품에 대한 부분이 잘 생산만 된다고 한다면은 매출에 대한 안정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는 이 인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쪽에서의 매출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있어서는 저는 좀 조정을 받으면은 좀 매수관 좀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대원 강업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이슈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